이리 와, 아빠. 털 좀 빗자. 엄마랑 털 빗기, 털 빗기 좀 할까? 오늘은 기분이, 기분이가 어떠십니까? 어? 이제 나와봐. 디디, 나오세요. 자, 조금만 더. 여기, 여기. 네, 트랩에 고양이가 잡혔어요. 자, 일단 먹고 시작하자. 자, 어디가 좋을래나? 우리 디디씨 어디가 좋아요? 으쌰, 여기가 좋을래나? 으쌰, 안녕 디디. 너의 털을 빗기기 위해 지옥에서 내가 왔다. 자, 이거 좋아? 어때? 자, 캣닙볼 껴안고 우리 디디의 털을 빗겨주기 시작할게요. 어? 고양이 스탑! 아이고, 바닥에 늘어진 거대한 인절미 디디씨. 우리 디디씨 오늘 생각보다 털이 많이 안 나오고 계세요. 요즘 되게 열심히 빗겨줘서 그런가? 요만큼. 자, 네 털 보고 놀고 있어. 어이, 시원하고 좋다. 우리 디디씨 오늘의 털 요만큼. 일단 게임의 룰은 냥냥이가 도망을 가면, 여러 번 말렸는데도 도망을 가면은 다음 고양이로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이리 와봐. 우리 그 다음 냥냥이 나라씨. 좀 와서 좀 빗어볼까? 에이, 어디가? 안아달라고 할 땐 언제고? 지금은 그때가 아니야? 응? 그때는 네가 원할 때였고, 지금 그... 어이구, 우리 애기 코딱지 봐라. 싫어요? 코딱지 싫어요? 잠깐만, 귀도 좀 보게. 그럼 코딱지 꼈으면 귀도 잔뜩 있겠지. 많이 더럽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번 닦아야 될 것 같아요. 안녕 코코, 나의 코딱지 환자님. 네. 나의 코딱지 환자님 눈곱도 꼈네. 코딱지 환자님 요즘 좀 슬슬 몸에서 고등어 조림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자기 소파에 누워있는데 아래층에서 생선 조림 하는 줄 알았잖아. 어디서 냄새가 슬슬 계속 나. 끝없이. 그래서 무슨 냄새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냄새였어. 너무나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코코가 크리미어로드 야옹이들 중에서 제일 털이 덜 빠지는 고양이에요. 물론 코코도 고양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빠지기는 하는데요, 뭔가 털의 분량과 길이와 이런 거에 비해서 털이 덜 빠지는데 잘 먹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어마어마하게 막 그지? 조금만 더 빗어보자. 그래도 얼마나 나오나. 야옹아, 응? 조금만 더 빗어봐요. 이렇게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면 내가 털을 안 빗을 것 같아? 으쌰, 가보세요 이제. 가라고 할 땐 또 안 가고. 자, 우리 코코 이만큼. 디디, 라라. 안녕 무모? 너의 털을 뽑으려고 해. 아니, 뽑는 게 아니라 빗으려고 해. 무모씨 안녕하세요. 요즘 자기의 털은 정말 믿을 수 없이 빠지죠. 믿을 수 없이. 일단 오늘 우승후보는 무모일 것 같아요. 하, 진짜 대단하다. 너와 티티는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아. 사실 여름에는 약간 곤란한데 겨울에는 이불로 덮을 수도 있고, 그지? 으쌰. 한번 뒤집어 주시면 어때? 안녕? 안녕? 너도 좀 이따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너도 좀 이따 할 거야. 저 한번 뒤집어 주시면은 반대쪽 해드릴게요, 모모씨.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캣! 이렇게. 근데 이쪽이 더 좋아? 그쪽만 시원하게 해달라고 그쪽으로 뒤집어줘. 아, 엄마 보고 싶어서 그래? 그치? 이쪽 보고 싶지? 빨리 이쪽을 봐봐. 엄마 봐봐. 마미 봐봐. 오해였나? 날 사랑해서 그러는 줄 알았더니. 아니야? 오해야? 여기 봐봐. 오, 그렇지. 어우, 착하다. 어우, 착하다. 그래, 반대쪽 하자. 쳐다봤어요. 이제 그만할까? 그래, 우리 야옹이 그만할까? 그래. 자, 여러분. 집사의 털렉션, 모모의 털. 이만큼. 안녕, 내 사랑. 안녕, 내 사랑. 여기서 뭐 하세요? 털 빗고 있죠요? 에이샤. 이 빗이 미워? 엄마가 빗, 네 빗 혼내줄까? 어? 떼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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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찌. 팔도. 이쪽 다리도. 꼬랑지도. 엉덩이도. 가슴, 가슴. 가슴. 슛. 슛. 이거? 킁킁? 깨물? 발톱? 어디 보자. 배 보여줬죠요? 근데 배를 긁는 건 싫어요? 아이, 싫어. 배는 보여줬는데 긁는 건 싫대. 아야, 누가 그런 장난치래. 너 그러지 마. 옆 동네 야옹이 같잖아. 이따 또 봐. 이렇게. 짜란! 우리 티티의 털! 이만큼? 자, 빗어 드릴게요. 오! 오! 오, 싫어요. 어이구, 도망가려고 해봤는데 이쪽으로 못 갈 것 같아서 반대쪽으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또 잡혀가지고 이놈의 집사가. 으쌰. 어디 보자. 우리 추추의 몸에서 나온 털은 지금까지 봤던 것과 사뭇 다르지만 요만큼. 자, 오늘의 마지막 손님 무무씨 좀 데려올게요. 짜란. 루루씨 안녕하세요. 루루는 아직까지 털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빠지는 나이가 안 됐나봐요. 털을 빗어도 별로 개의치 않고 주무시려고 하고 있어요. 모든 게 귀찮거든요. 얼마 전에 심지어는 목욕을 해가지고 더욱더 깨끗한 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지? 그런 의미에서 귀나 잠깐 들여다볼까? 루아, 너 귀 청소해야 돼. 우리 루루씨의 몸에서 나온 털을 살펴보면 비록 귀 청소로 바뀌었지만 요만큼. 자, 그럼 털렉션 구경하러 갈까요? 오늘의 집사의 털렉션 여러분께 공유 드릴게요. 디디, 티티, 코코, 모모, 추추, 라라, 루루.